여러분들, 고혈압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 적게 잡아서 750만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도 다 약을 먹는 것은 아니죠. 상당한 이 비율로 약을 안 먹습니다만은, 먹는 사람 해도 대단히 많죠. 여러분들, 약 드시는 분들, 이 약을 먹는 의미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약을 먹어서 혈압이 내려가면 안심합니까? 혈압약을 먹는 것은 혈압 수치를 내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무엇이 겁나서 약을 먹습니까? 혈압을 내리려고 합니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혈압 수치가 내려가면 잘 터지지 않게 된다. 좀 안전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을 하지요. 혈관은 터지기도 하지만 막히기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것이 낫습니까? 막히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분들은 머리를 막 굴립니다. 터지는 것 혹은 막히는 것 얘기를 합니다. 터져도 안 되고 막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둘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리 사람 몸은 혈관이 좁아지면은 좁아진 그이 좁아져서 피가 적게 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려서 피를 많이 보내주려는 몸의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갔다고 약을 써버리면 혈관은 더잘 막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압이 높으면 잘안 막히지만 약을 써서 압을 낮춰버리면 더잘 막힐 것 아닙니까? 터지는 것만 생각을 해서 겁이 나서 낮춰버리면 잘 막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뇌혈관병, 소위 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혈관병입니다. 그리고 90%, 90명 정도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혈관병입니다. 예, 지금 혈압약을 써서 터지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막히는 것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잘한 게 없죠. 그래서 터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혈관을 넓히는 방법뿐입니다. 약이 아니고요. 그것은 음식을 가리는 것입니다. 동물성 식품을 끊고 현미채소,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길은 이 아주 단순합니다.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 보면 잘 알고 잘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혈압약 오래 먹다가 뇌혈관병, 심장혈관병 등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